안녕하세요. 의왕시청 회계과 김기호 팀장, 박모란 주무관입니다. 의왕시에서 교육, 문화, 복지, 체육시설과 창업지원 공간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포일 어울림센터가 10월 1일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왕시민분들께 포일 어울림센터가 어떤 시설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해줘 포일즈!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이 의왕시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2021년 10월 1일 새롭게 개관한 포일 어울림센터입니다. 포일 어울림센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규모로 의왕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다라고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공간과 시설이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물론이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위층부터 쭉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가시죠.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을 둘러보니 창업과 관련된 공간 같은데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5층부터 8층까지는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5층 메이커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오픈 세미나실, 화상 회의실, 스튜디오 등 입주 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입주 기업 모집을 통해 IoT, AI, 모바일 게임, 영상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선발되어 총 40여 개 기업이 입주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년 발전소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인가 봐요. 네, 여기는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의왕 청년발전소 포일센터입니다. 보촌센터에 이은 두 번째 청년발전소로 의왕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라면 포일센터 또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간은 보촌센터와 비슷하지만 새로 개관한 만큼 규모가 조금 더 크고 화상면접실, 다목적실 등 포일센터만의 특별한 공간이 있답니다. 여기는 도서관인가 봐요. 새로 개관해서 그런지 엄청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맞습니다. 도서관 참 잘 꾸며져 있죠?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가장 핫한 공간인 포일 어울림 도서관입니다. 이 공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와, 시설이 너무 넓고 깨끗한데요.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포일 어울림 도서관은 그림책 특성화 도서관으로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며 의왕 시민을 위한 지혜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종합자료실, 유아자료실, 디지털 코너, 특성화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유 도서는 약 13,000여 권이며 이 중 그림책이 약 1,500여 권입니다. 또한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도서 소독기, 자가대출 반납기가 준비되어 있으며 아기와 엄마를 위한 수유실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와, 멋지네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보실까요? 여기는 정말 아기자기한 게 청소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공간 같아요. 여기는 의왕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먼저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의왕시의 청소년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유롭게 공부하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마루가 있고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실과 동아리실, 취미활동과 같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마 아직도 소개할 공간이 더 남았을까요? 여기서 멈출 순 없죠.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1층에 있습니다.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네, 1층은 크게 3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의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치료, 부모 교육, 부모 자녀 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장난감 대여 및 영유아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장난감 도서관 청계점도 함께 있습니다. 그의 공간으로는 GX룸과 더플레스 카페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모든 시설을 다 둘러보니 참 힘이 드네요.
호일 어울림센터가 개관하기까지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했었죠? 네, 이렇게 개관을 하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호일 어울림센터는 항상 열려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시민 여러분, 호일 어울림센터 많이 찾아주세요.